자, 반갑습니다. 자, 이번 기출 문제 3입니다. 자, 79에 3이 나왔고요. 자, 천천히 화면을 확대했습니다. 이런 등변부터 자, 자유 물체도와 평행 방식을 이용하여 전단 역과 이 모멘트를 일반식으로 하고 최대 모멘트 위치와 값을 구하시오. 자, 먼저 이거 한번 봅시다. 이 보시면 이렇게 나오겠죠? 먼저 이 면적을 한번 봅시다. 그러면 여기에 3분의 2L이 되고요. 맞죠? W 2분의 W 그다음에 L 그다음에 L 곱하기 해서 2분의 WL입니다. 맞죠? 네. 자, 그러면 자, 먼저 반력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력은 이렇게 나오고 있죠? 이쪽 분의 VA, VB, HA. 자, 이 상태에서 시그마 먼저 1번 반력입니다. 시그마 MB는 0입니다. 는 VA 곱하기 L 맞죠? 이게 기준하면 VA 곱하기 L 마이너스 2분의 WL 곱하기 3분의 L은 0. 따라서 VA는 6분의 WL 윗방향입니다. 시그마 FY는 0. 위로 가는 거 플러스. 따라서 6분의 L WL 마이너스 2분의 WL 플러스 VB는 0. 따라서 VB는 3분의 WL 윗방향입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다 구했습니다. 여기서 VA는 6분의 WL, VB는 3분의 WL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자유물체도 통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전단력. 2번 전단력입니다. 브이 엑스는 6분의 W L 6분의 W L 마이너스 2 L 분의 W X의 제곱입니다. 따라서 최대 힘 모멘트 자 X가 있는 그런 V X는 6분의 WL 마이너스 2L분의 WX 제곱에 0일 때 따라서 X는 루트 3분의 1입니다. 이게 최대 힘 모멘트가 나옵니다. 왜? Because 전단력이 0입니다. 맞죠? 자, 다 보였습니다. 따라서 WX가 0일 때 이거는 WA, VA죠. 0을 구하면 6분의 WL 이 방향. 그 다음에 WX가 루트 3분의 1은 VX는 0. VX가 L일 때는 VB입니다. 는 L제곱. 맞죠? X L제곱이면 LL 빼고 하면은 얼마? 그렇죠. 3분의 WL. 마이너스가 되겠죠. 마이너스.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힘 모멘트. 자, 3번. 힘 모멘트입니다. m x는 0. 자, 6분의 WL x 마이너스 6분의 L W x의 3승에서 x의 경우는 0. m max는
x가 루트 3분의 1은 6분의 WL x 대신에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6L 분의 W 3 루트 3분의 1 X의 3승 계산해보면 9분의 루트 3 WL 제곱 M X가 L일 때는 M B죠 0입니다 다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먼저 SFD SFD는 이렇습니다 0일 때 얼마? 6분의 WL 그리고 여기가 루트 3분의 1입니다 플러스 이 자리는 3분의 WL 마이너스입니다. 지금 SFD 나왔습니다. 이건 6분의 WL 마이너스 2분의 2L분의 WL 제곱 2차입니다. SFD 됐죠? 그 다음에 BMD 이 자리가 맥시멈이죠 3차 곡선 M 맥스 9분의 9 루트 3분의 W L 제곱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. 당연히 이 길이는 얼마? 루트 3분의 L입니다. 자, 지금 여러분들하고 자, 2022년 5월 27일입니다. 제79회 기술자 시험 평행마이너스 전단력과 힘모멘트 일반식도 하고 최대 모멘트 위치와 값을 자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. 그래서 먼저 반력을 구하고요. 전단력, 그 다음에 힘 모멘트를 구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 자유문제도를 그리면 다음 같습니다. 이상! (2022년 5월 27일)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. 최고의 힘은 강하냐 합니다. 자, 오늘도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